2015년 7월 24일 오전 11시 44분 마운틴 블레이드 방송 시작합니다. 뭐 마이크에 문제는 없겠지? 설마? 잠깐만요. 이 빌어먹을 마이크 이거 좀 바꿔야지 뭐.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산자르와 산자르에서 독립해서 고양이 제국을 세우고요. 고양이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산자르와는 화평하고 이제 사라니드하고만 전쟁 상태예요. 내가 저 사라니드 새끼들을 조지려고. 일단 그 할마에는 6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쟤들이 쉽게 안 건들 거란 말이지. 일단 그 공성하려 그러면 로독 석궁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좀 모아오겠습니다. 가서 병력 모으는 걸 목숨 걸고 해야 돼. 잠깐만요. 바람 소리가 좀 성가시죠? 이게 좀 괜찮을라나? 병력은 뭐 그럭저럭 잘 모이는 것 같아. 저 새끼들 저 또 따라오네. 또 따라오네. 내가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그 뭐예요, 길찾기를 많이 찍었지. 어? 우와, 저 모여서 오는 것 좀 봐. 창기병 끌고 오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, 새끼들이. 기회주의자 새끼들. 이것은 도적대의 맛이로구나. 다 죽여라. 도적대의 빨강이로군. 가 생각보다 잘 싸웠네. 너 나왔어?
다행히도 이제 그 징병이 잘 되는 편이라서. 어? 와우. 저리 꺼지렴. 어? 뭐 이렇게 많아. 야 여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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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있어. 이왕 싸우는 거 한번 제대로 싸보자. 적이군요. 50센스 안녕하세요. 요즘 자주 뵙네요. 뭐야? 석궁병이 나름대로 활약을 하네. 강하긴 강하네요 정말. 잡았다. 이번 방송 계속 도적하고 싸우네요. 정규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. 젤카라이스 보급을 해야 되는데 또 도적을 받았네. 구경수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지. 안 그러면 도적 된다고. 자, 하긴 요즘은 나라에 도적이 많아가지고 구경수 동관 새끼들이 더 도적 같아.
잠깐만요. 어!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다. 내가 저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을은 괜찮아요. 성이 안 털리면 돼. 근데 600명짜리 성을 쟤들이 털 수 있겠어? 어? 공병 가지고 감싸 볼까요? 저 활이 참 무섭네. 초반에 만나면 좀 많이 성가신 놈들이 수도적이에요. 왜냐면은 초반에 방패 같은 무구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저 활 데미지가 이제 아주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게 상당히 무섭거든. 한두 명 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십 명 쏘는 거니까. 또 있냐? 어? 이 새끼 좀 봐. 덤벼오는 것 좀 보게. 공병으로 맞겠습니다. 공병이 아니지, 노병이지, 노병. 병이 없으니까 시원한 맛이 없구만.
야, 분쇄해버리네요. 성능이 좋긴 좋구나. 일단 퇴각하고요. 공병을 진호 어디 치냐면은 너희는 여기다 쳐라. 되게 좋은 지형은 아닌데 그래도 뭐 너희 일로와. 잘 잡네요, 원거리에서. 우리 편화살에 우리 캐릭터는 안 맞지만 적어도 이제 그 우리 캐릭터의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. 편한 경우는 아닌데 그건 좀 주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잡았다. 프로놈의 새끼들이 맞아 죽을려고 오지. 어? 너와 이제 이길 수 있다. 좋아, 이겼습니다. 그럼 다 모았죠, 지금. 128명이네, 정원이. 저기 들렸다 갑시다. 그럼 다 모겠지. 좋아, 다 모았군. 다시 할마로 복귀합니다. 이제 산란이들을 조질 거거든. 아주 시계 조져버릴 것입니다. 아주 시계.
일단 업그레이드가 다 될 때가 좀 기다릴게요. 탈마 근처에서 중간 규모 보았나? 어느주 백성이 일단은 제일 가까운 성이긴 한데, 어느주 백성. 어! 하킴이다. 하킴이네. 하, 저거 잡아야 되는데. 일단은 그 디림으로 가서 보급부터 하고 와야겠네. 식량이 없을 것 같군요. 드림에도 식량이 없구나. 저격수 121부대. 아, 해 121명. 괜찮은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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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. 어! 글쎄요, 이거는. 우리가 지금 기병이 없거든? 우리 지금 영웅밖에 없거든? 저격병은 있는데, 뭐 저격병 강한 이제 그 병과긴 한데 400명을 상대로 싸울 수 있진 않아요. 여긴 기병이 필요해요. 아, 타킴이 아직 안 갈 수 없구나. 난 거의 간 줄 알았지. 집에 간 줄 알았지. 일단 적당히 죽이고 퇴각하겠습니다. 퇴각합니다. 창기병. 어? 안녕하세요. 오셨네? 하킴. 개도라는군요. 속았구나, 막내야. 자. 일단 퇴각합니다. 357명.
우리 상기병은 많으니까 뭐 좀 죽어도 괜찮아. 이 겉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, 느낌이. 되게 여유로워요. 와, 무서워라. 퇴학합니다. 왜 등신들아 부상병을 우선적으로 받냐? 다시 한번 공격. 난 부상병을 그 성안에 넣고 그 뭐예요 그 기병 그니까 부상 안 나간 이제 병사들을 빼오려고 그랬는데 등신들이 부상병을 우선적으로 이제 붙게 돼 있네. 그렇게밖에 못 안 되게 해놨어. 하하 못 맞췄다. 퇴학할까요? 245명. 하킴이 좀 까다롭긴 하네요. 기병이 많아서 그런가? 안돼! 안돼! 아!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내 앞길을 막다니 그것도 우리 편이. 일단 퇴학하고요. 이리와 이 새끼야. 캐리지트야? 캐리지트 같은데. 캐리지트네요. 힘들겠네. 어디서
일단은 퇴각하겠습니다. 사라니드하고는 되게 오래 싸웠어. 정말 되게 오래 싸웠어. 내가 캐리지트 용병으로 있을 때부터 사라니드는 쭉 패왔으니까 그 사라니드를 팬 역사가 요구하죠. 근데 이제 진짜로 국가 대 국가로 사라니드하고 이제 전쟁하게 됐으니까 참 격세지감이네요. 얘 줌 맞은 전륜발이 됐나보다. 되게 느리네. 노예 장비 있어? 네, 이겼습니다. 말 바꿔야겠다. 전륜발이 맞네요. 왜? 이번엔 로독이군. 더 쉬운 로독. 야, 군대 기동하는 거 좀 봐. 미니맵에 보이죠, 그죠? 엄청 당구만. 로독은 일격에 들이쳐야 됩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엿을 안 먹어요. 좀 덜 먹어요. 멀리서 화살 맞고 있으면 안 돼. 쟤들 화살은 좀 많이 무서워. 대기어도 그렇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독이나 백이어의 천적은 역시 캐리지트죠. 어느 주 백성이 지금 60명밖에 없네? 그럼 얘들을 먼저 조질까? 어느 주 백성 거기다 사다라 있군요. 되게 좋은 조건인데. 야, 이거는 성이 요새요. 절벽 옆에 지어졌네. 저 위엔 어떻게 배치한 거야? 근데 저격수야 죽지마. 어? 사다리 쪽이 뚫려있군요 여기는.
내가 까먹고 이번에 활을 안 들고 왔는데 이제 활로 다음 공성전은 활로 바꿀게요. 그래야지 나도 뭔가 역할이 생길 거 아니야. 이렇게 선은 39명. 일단 새벽을 기다리겠습니다. 날이 밝아야지 뭘 하지. 던지지 않았나 방금? 아이씨. 다시 한번. 총 무게 맞아 죽다니. 어딨을까? 우와! 바보 같아. 이겼군요. 포로를 뭐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?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. 제 성에는 그 저격수 100명 채워놓고요. 저 아노즈백도 점령했군요. 어! 어! 이 뭐야? 이 새끼들이 뭐야?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지금. 캐리스트 애들이죠? 아닌가? 아 백이어였구나. 쟤들이 그 보병이긴 한데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.
이번 전투의 승패는 알 수 없어. 퇴각해야 되는데. 23명이면 이길 수 있겠다. 활로 이제 무찌릅시다. 왜 이렇게 안 맞지, 랜스가 오늘은? 쓱쓱 다 피해버리네요. 방금 하나 맞았다. 잡아, 이겼구나. 이겼네. 자, 가둬두고요. 이번에는 석궁병, 그니까 저격수를 넣고, 다시 저 어디야. 사라니드 쪽으로 와서 이제 팰 거예요. 어? 이거 뭐야? 경보병?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요. 지금은 나라 기반이 튼튼하지가 못해가지고, 그니까 제가 예전에 용병 생활할 때는 계속 다 풀어줬잖아. 근데 지금은 나라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잡아두고 있어요.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. 기틀이 서면은 이제 풀어줘야지 또. 티레마성 65명. 트레디안? 트레디안 쟤들 그거 아닌가? 그래, 써디아지. 스와디아인데 보병밖에 없는 스와디아네. 그건 이제 허당이라는 의미지.
무시무시하네요. 트레디아는 놓쳤고요. 이벤 노르드야? 좀 더 다행스러운 거는 캐리지트보다는 산란이 훨씬 더 쉽다는 게 정말 많이 다행스러운 점입니다. 기병보단 어쨌건 허스칼이 상대하기 편하니까 기병에 비해서. 제 영주 아니에요? 트레디안 영주 아닌가? 아 리에크구나. 자. 한국이요? 그 캐리시트? 캐리시트는 일단 화평했습니다. 그니까 그 휴전했고요. 산란하고 그 전쟁하려고 일단 집중하려고 휴전해놨습니다. 산란하고 전쟁 끝나면 또 캐리시트하고 전쟁하겠지. 지가 화평 걸어오더라고요. 하킴 나와. 그래, 하킴 나와. 너를 없애버리겠다. 예. 일단 거점 하나만 생기면, 거점만 하나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일사천리 수준인데. 그동안은 거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. 왜냐면 거점이 있으면은 그 안에 병력을 때려 넣을 수 있거든. 축적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. 뭐 돈 문제는 또 별개지만은 돌격 갑시다. 로독하고 산란. 일단 퇴학하겠습니다. 246명. 하킴 저세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잡아 죽여야지. 공격을 저지하다니 무서웠어. 저게 기병이 달려오는데 말을 정면에서 창으로 찌르면 요렇게 그 기병이 달려오던 걸 멈춥니다. 데미지 입고 멈춥니다. 근데 사람이 하긴 좀 힘들죠. 이 아이는 가끔 하던데 이렇게. 이번엔 8-90명쯤 잡겠다.
내가 그래서 거점이라는 거에 그렇게 많이 집착했던 거예요. 거점이 있어야지 게임이 돼. 거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. 그냥 게릴라밖에 못하는 거야. 한 130명 잡고 있군요. 많이 잡네. 원군이 많이 나왔네. 쟤들이 한 명 140명 거의 다 잡은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자 100명 남았구나. 아직 거의 다 잡은 게 아니네. 어디 있나요 이 세계? 아 저 건너편에 있구나. 일단 전열이 갖춰지면 이제 돌격합시다. 랜스 돌격을 그 기병한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병한테 해버렸다. 잡아 멈추면 그렇게. 어 그리고 말로 그러니까 말로 다른 말의 앞을 가로막으면 말이 멈춰요. 그래서 이제 주행 중인 적을 그러니까 어 말 타고 돌격 중인 적을 멈춘다든지. 그럴 때 이제 그런 방법이 자주 사용돼요. 랜스 돌격을 안 맞는 상태에서 일부러 이제 말로 다른 말 앞을 갈아먹어 버리는 거야.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죠. 하킴 못 잡아버렸다. 하링고스 스와디아 아니야? 스와디아네. 근데 보병밖에 없는 스와디아. 하링고스가 마지막에 잡혔네요. 토우 새끼들을 좀 잡아버려야 그 공성하기가 편한데. 벌드렛 그 백이어 영준데 티나와, 티나와. 한판 하자, 티나와. 아, 안 나오네, 이 새끼들 이거. 또 한번 크게 모아서 나올 모양인가? 잠깐만, 22,000 디나이라고? 제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? 일주일 예산 말고 지난주 예산 정보는 없나? 방금 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, 그죠? 뭐 어떻게 있겠지? 뭐 됐겠지, 그지? 한번 티 났었었는데 놓쳐버렸네요.
로독. 로독. 그 가까이 가면 안 무서운 로독. 로독. 가까이 가면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은 로독. 또 한번 튀어나와라, 야. 아이, 호러 새끼들, 이거. 잘 안 나오네요. 얘네, 뭐지? 사란이든가? 공성이요? 저는 공성이 가장 지루한데. 아, 그러면은 공성이 아니고 수성이라고 하셔야죠. 수성은 재밌지. 근데 수성까지 간다는 거는 야전에서 적을 못 막았다는 건데, 야전에서 저는 막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. 나한테 기병이 있거든. 케르지트 기병이 있거든. 어딨어? 반대편에 있나? 왜 저 규모가 좀 크나? 수성은, 아, 맞아요. 수성은 재밌죠. 지키는 맛이 있어요, 정말. 야전하고 다른 재미지. 72명. 많이 줄었네. 돌격합시다. 저는 마이크 좀 새로 끼우겠습니다. 12명 남았네.
잡았습니다. 아. 너희는 내가 잡을 것이다. 하자고 저기 짱 박혀있네 저 새끼들 저거. 어? 요 새끼들 289명이에요 네. 이렇게 주력을 격파해주면요 계속 그 적들이 나한테 휴전하자고 먼저 요청해와요. 자 이제 돌격해. 어? 너무 새끼. 어디서 와려? 헐. 일단 퇴화 가겠습니다. 208명이었나? 또 개돌에 오네. 와우. 자, 돌려갑시다. 어? 새끼. 방금 뭐였지? 너도 보병 장교였나? 영주였나? 신기하게 생겼는데. 이외에 한 130-140명쯤 잡겠네. 이거 전투 끝나고 이제 영상 끊겠습니다. 한 시간 넘었네요. 130명 잡았네. 140명? 자, 아무튼 140명 72명 명성은 끝없이 오르는구만.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. 털겨가지고 생각해보면 동료들 레벨도 참 많이 올랐어요. 이제 20대쯤 되니까. 나는 26이고요. 캐릭터 체력이요? 지금 46이요. 총 체력 46. 와우.
그치, 포르지. 일단 뭐 한번 조져 놨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. 물량이 없대. 상여명 넣어놓고요. 잠깐만. 마틸드, 그게 마틸드가 마틸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. 나 아까 그 장관하다가 내가 나라가 일단 거점을 뺏기면서 쫓겨났거든요. 합류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. 어? 아, 잠깐만요. 영상 끊을게요.